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팔자에서 학업운, 대학교운, 공부운이 있는가? 이것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주에서 학업을 상징해 주는 것이 인수인데, 인수가 있는데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 공부란 인자가 있는데 그 공부 인자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오늘 이 사주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사주는 제가 3년 가까이 상담해온 사람입니다. 그 학생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이 학생은 학업과 공부하는 중 인연이 약하다 했는데 이 부모님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를 어떻게든 물심양면으로 온갖 돈을 투자를 해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그 방향과 맞지 않게 가고 있는 사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주가 왜 그러한 일이 있는가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주에서 병화를 갖고 태어났다. 병화. 병화는 태양입니다. 여기서 학업을 상징해 주는 것은 오행상 몽에 해당이 됩니다. 목도 오행상 갑과 을에 있습니다. 갑목과 을목이 있다. 병화를 갖고 있으면 너의 목적은 뭐냐? 학업을, 목을 키워줘야겠죠. 목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자, 그 다음에 병화의 목적은 이 목을 키워서 열매를 맺게 해줘야겠죠. 열매. 태양의 목적은 너는 만물을 키워서 여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줘야 한다. 열매를 맺게 해주려면 병화는 뭐냐? 강렬해야 한다. 이걸 얘기해줘요. 강렬해야 한다. 그러면 이 사주가 강렬한가 보자. 너의 목적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사주가 강렬한가 보자 이 말입니다. 자, 병화를 갖고 태어났는데 시간, 계절을 보니까 자월이다. 자는 한겨울을 이야기해줍니다. 한겨울. 한겨울인데 이것은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한겨울, 태양이 있는데 겨울바다를 비추고 있다. 여기에서는 자묘 형사되니까 호수 같은 곳을 비추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꽁꽁 얼에 있는 호수를 태양이 비추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호수냐? 진월 속에는 진속에서는 창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호수에 비유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창고. 태양인데 한겨울에 태양빛이다. 이것만 놓고 볼 때는 태양빛으로서는 좀 힘이 약하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보니까 진시다. 아침 7시 30분에서 9시 30분. 한겨울에 진시는 아직 어두컴컴합니다. 한겨울에 진시는 햇빛이 나와도 빛으로서의 영향을 끼치질 못한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것은 이 사주에서는 힘 자체가 그렇게 있지는 못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나 자기 일주에서 양인살을 갖고 있고 뿌리를 갖고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 비추는 것은 약한데 주변을 비추는 것은 약하고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약한데 자기 고집은 강하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아하, 너는 고집은 좀 세구나. 네 색깔을 굉장히 강하구나. 그런데 네가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굉장히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러면 병화를 갖고 있는데 이 사주에서 을목에 해당이,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장가에서 을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병화가 얘를 비춰주고 얘를 비춰줘서 학업을 해줘야 하는데 학업으로서의 어떤 성공하고 공부를 잘 해야 하는데 여기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병화가 빛으로서의 힘이 약하다 이걸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굉장히 힘들다. 왜? 자묘 형사를 겪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줘도 얘가 잘 자라지 못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이 말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는 형사이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는 17세에서 27세 저를 찾아온 게 19세였으니까 갑술대원에 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갑술대원에서 그러면 이 아이가 이때 17세에서 27세는 대학교를 가야 하는데
갑목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주에서는. 자, 그러면 사주의 전체 흐름을 한번 다시 한번 보자. 병화를 갖고 태어났는데 수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한 한겨울이고 이른 새벽이니까 빛으로서는 약하다. 이것만 봐도 약한데 주변에서 자묘 형사를 갖고 있고 자우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태양이 있는데 자묘 형사와 자우충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구름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그 이 말은 뭐냐? 사주에서의 환경 자체가 열악하고 돌발수가 많이 있다. 공부하는 돌발수가 많이 있다. 우여곡절을 많이 겪겠구나. 그러니까 이 병화가 목을 제대로 비추고 나가기는 어렵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뭐냐? 이 아이는 한마디로 봐서 공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아이다를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이를 부모님은 막대한 투자를 해서 키우려고 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이 아이를 더 힘들게 하는 과정이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갑술이 들어왔죠. 갑술은 그러니까 어머니, 육친을 쓰는 어머니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학업을 상징해 주는데 갑목이 들어오니까 공부를 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주고 있는 환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술 자체는 이미 힘을 잃어버리고 들어온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갑이 술 자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12운석에서는 절대 양에 해당이 됩니다. 양은 이미 이 안에서 크게 발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미 그 안에 속에서 자라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아무리 갖다 퍼부어도 이 아이가 학업적으로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갑술은 또한 어머니도 해당이 되고 어머니가 술 속에 들어가 있으니 또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엄마도 마음고생을 하고 어머니도 마음고생을 하고 본인도 과거에 대해서 마음고생을 한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얘가 진술 상충을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거다는 것이죠. 태어난 씨는 뭘 이야기해 주냐? 학교, 학업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른들은 직장과 자영업자는 사업장을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학생이니까 당연히 학교자리죠. 학교자리에서 진술 상충을 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충 때리고 나면 학업에 대한 기운 자체가 굉장히 약해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갈짓자로 가고 지가 어떻게 방향 설정을 잃어버린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병화가 진술 상충 때리면 병화가 입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학업 문제를 갖고 본인 또한 뭐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할 것이요, 엄마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다는 것을 갑술대원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결국 뭐냐면 희생을 많이 하고 마음고생을 한 것에 비해서 실력이,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시기가 이렇다는 거니까 이 시기를 되도록 피하고 가는 것이 좋다. 꼭 이때 이 아이에게 구경술을 통해서 성공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과욕이고 욕심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아이의 다른 특성을 찾아서 키워주는 것이 낫지 이 아이에게 구경술을 하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쥐나라, 머리에 머리가 있다면 열나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이에게나 부모에게나 별로 효력이 없는 것이다. 효과가 없는 학습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 병화가 이렇게 인수가 들어와 있다 해서 인수가 들어오니까 통근을 해서 갑목이 들어와서 통근을 하느냐, 갑기 합을 하니까 얘는 다시 또 묶여주죠. 지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죠. 식신상관은 꾀를 이야기하고 유연성을 이야기하고 기술성을 이야기해주고 지가 나갈 추진력 배포를 이야기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기 천간에서 합을 하고 있다는 것은 큰 흐름을 막고 묶어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면 뭐냐, 지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 어느 과 갈래? 너의 꿈이 뭐냐? 너의 원한, 네가 가고자 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이것은 저는 몰라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꿈이 없습니다, 이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탁진 상관, 식상 자체가 간목으로서 묶여있기 때문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진술 상충 때리니까 토기운 자체가 입고가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므로 이때는 이 아이에게는 실현기라는 걸 이야기해 주지요. 만약에 이 갑술대운이 40대, 50대에 들어온다면 이때야말로 가장 좋지가 않다. 이때는 갑술대운이 들어오면 직장, 다니는 직장 관두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헤매고 다니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 장점은 뭐냐? 이게 일찍 와서 그래도 다행이다. 더 일찍 왔으면 7세에서 7세 전으로 왔으면 더욱더 좋았겠죠. 대시 문제만 없다면 얼마나 이것 또한 좋느냐. 대학교 문제 때문에 그렇지 이게 일찍 와서 이 안 좋은 시 겪고 사라진다면 사주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간목이 들어왔는데도 밑에 지지에서는 자묘형사라고 묘판하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정하다. 뭐 때문에? 학업 문제를 갖고 불안정하다. 그러니 엄마 아빠가 엄청나게 너에게 과외비를 투자하고 학원비를 투자하고 있지만 지는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마음고생이 심하고 부모 또한 마음고생이 심하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고스란히 겪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런데 한 발짝만 물러나서 보자. 얘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냐? 신금이라는 거죠. 신금. 신금은 뭐냐? 컴퓨터죠. 기계적이죠. 설비적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실속에는 신금 자체가 또 있다 이걸 이야기하죠. 충분히 이 아이는 컴퓨터나 아니면은 어떤 기술 쪽으로 나가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모가 이야기와 이 아이가 이런 쪽 컴퓨터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좋아하고 잘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가 오히려 신금 자체를 갖고 있으면 오히려 설비, 항공설비나 이런 쪽에 관계된 걸로 오히려 가는 것 또한 굉장히 사주에서는 권유하고 싶다. 이런 방향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컴퓨터를 가지고 이 아이가 뭔가를 해주는 것은 좋다. 어떤 걸 해주면 진짜 을목을 비춰주는 것 좋겠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럼 컴퓨터를 가지고 그래픽을 하거나 컴퓨터 디자인을 하거나 컴퓨터를 갖고 뭔가 문화예술적인 것을 해주면은 이 아이는 두고두고 좋은 직업과 자기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을목이 뭐냐? 문화예술을 이야기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주에게 이런 사주는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뭔가 문화예술적인 것, 창의적인 것을 해주는 것은 괜찮다.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라면 삼류대 들어가도 괜찮다. 삼류, 사류 대학교를 가도 충분히 너는 그쪽에서는 인류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놓치게 될 때 이 아이는 과연 이때 어떤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27세, 37세, 30세, 40세 전부 다 금과 수가 공땅 들어오고 있을 때 금수가 들어올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어둡고 칙칙할 때 그럴 때 이 방향으로 갔을 때는 느긋하게 갈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지. 그러나 이런 방향을 가지 않고 오히려 시간과 시기를 놓치게 될 때는 이때는 우울하고 어둡게 가고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주에서는 공부하는 사주가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사주는 밀어줘야 하는 것이고 공부 말고 다른 쪽으로 특기가 있다면 그 특기를 빨리 찾아서 그쪽으로 극대화시키는 것이 방법이다. 이런 것을 명리학에서는 충분히 누구에게나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고유의 특성을 찾아가지고 그 특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명리에서 추구하는 방법이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이 사주 같은 경우 이런 사주는 답이 하나가 있다. 을목 하나가 있고 신금이 있다. 신금이 있다. 신금은 기계를 이야기해준다. 컴퓨터나 기계를 이야기한다. 거기서 문화예술을 하다. 그리기나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이 속에 정답이 있다. 이렇게 갔을 때 이 아이는 굉장히 자기 길을 잘 가고 그쪽에서는 오히려 가장 자기 삶에 대해 흥미와 몰빵을 하게 된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건 안 찾아놓고 구경수를 조절할 때 이 아이가 과연 삼수가 아니라 백수를 시킨다 해도 이 아이가 과연 자기 방향을 갈 수 있느냐
천만이다. 만약에 27세에서 37세까지 이 아이를 구경수를 30수를 시킨다 한들 이 아이가 과연 공부해서 자기 소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투자를 한다고 해도 잘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연목부어다.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낚시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엉뚱한 분야에서 낚시질하지 말고 이 아이에 맞는 방향을 설정해서 키워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엄마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다. 이런 방향을 부모가 알려주고 지도해주는 것이 방법이다. 이 아이도 17세에서는 헤매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요. 헤매고 있는데 부모도 헤매면 안 된다. 가장 합리적인 건 뭐냐? 이 아이의 특성을 찾아서 그 쪽으로 극대화시키고 밀어주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을 이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묘 형살 좌우 상충이 있으니까 이 병화는 찌그러져 있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이그러져 있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공부에 대해서 이그러져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숨통을 트이게 해줘야 합니다. 아무리 이 좌우 상충에서 이 아이의 방향을 가게 된다면 여기에 몰빵하다 보면 이 아이는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길을 가게 된다면, 자기 방향을 가게 된다면 오히려 반전을 시키는 사람이다. 마치 신강사주가 형사를 갖고 있을 때 오히려 범법자가 되지 않고 법을 다스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주에서는 자기 방향을 가게 된다면 오히려 그쪽 방향에서는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가 안 되는 사주, 공부와 인연이 없는 사주는 분명히 다른 특기가 있다. 그 특기를 찾아서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방법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하튼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